시장에서 어떤 섹터 보세요? 네, 오늘 말씀드릴 섹터는 우주항공 관련 섹터입니다. 아까 방송에서도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우주항공 관련해서 전일 정부에서 우주로드맵 선포 예정이 있었습니다. 우주항공청 출범을 핵심으로 하여서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예고하였고 한국판 나사인 우주항공청을 특별법 연내 입법을 예고하고 내년 1분기에 들어서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개청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나로와 누리호를 발사를 마쳤던 우주항공연구원과는 별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를 두겠다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좀 들어갔다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주가가 AP위성 그리고 세트레가의 한국항공우주, 인텔리안테크 등 종목들의 상승이 있었으나 상승과 함께 하락했다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언급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7월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이미 우주 로드맵 발표 비전 선포도 있었고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에서도 우주산업 3가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의사를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단기 전일 이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부 정책과 함께 올해 연말과 내년까지 꾸준하게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최근 5G 주파수 이행 점검 결과로 인해서 국내 이동통신사 3사를 제외하고 신규 사업자가 들어올 수도 있을 거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해당 언급에 대해서 미국의 민간 우주항공 기업인 스페이스X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의 경우는 조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을 하고 있는 스타링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CEO로 있는 스페이스X의 CEO로 있는 상황이고 지금 윤 대통령과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의 화상 면담을 통해서 스페이스X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대해서 언급하였다는 점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28GHz에 대한 통신망은 5G 전용이지 안테나용은 아니다라는 언급과 함께 해외 위성 사업자가 국내에 들어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 두 가지 측면 다 같이 고려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슈가 어제 시장에서 나왔는데 이현석 대리님께서는 이게 단순히 테마성 이슈가 아니라 그래도 계속해서 볼만한 이슈다라고 전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려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진짜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주항공 섹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 기술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최대 이동체 위성통신 안테나 업체인 인텔리안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 인텔리안테크의 경우 사업을 살펴보게 되면 해상용 위성통신 그리고 위성방송, 지상용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저궤도 위성통신 안테나 등 다양한 안테나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60여 개 국가에서 자체 브랜드로 런칭을 하고 있고 600여 개의 딜러와 고객사를 두고 있는 만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실적과 고객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분기 실적만 살펴보게 되면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이 약 570억 원, 영업이익이 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매출액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수준이었으나 아쉽게도 영업이익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부분이었습니다. 해당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원재료 이슈가 있어 저궤도 위성통신의 물량 납품이 지연되었다는 점, 추가 공장에 대한 이 공장 증설 비용이 선제적으로 좀 반영되었다는 점이 매출은 꾸준하게 늘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영업이익 쪽에서 크게 하회하였다. 하지만 4분기에 들어서는 해당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하여서도 공급 조정이 잘 진행될 예정이고 고객사와 통해서 추가적인 수주도 있기 때문에 3분기의 실적은 일회성이고 4분기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간단 말씀드리면 역대 최대 실적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대 최대 영업이익과 매출과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저궤도 위성 안테나의 물량 납품이 잘 진행될 예정이고 주력 상품이었던 해상용 위성 안테나도 선박 시장의 호조와 함께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인텔리안테크를 하시면 최대 고객사이자 주요 고객사인 원앱과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으로 넘어가서 봤을 때 이미 지난 10월 원앱은 인도와 함께 저궤도 위성 발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미 36기가 발사되었고 올해 연말과 함께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이 되고 하반기로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EU와 그리고 사우디 관련해서 원앱도 진행되고 있는 바 함께 고객사 원앱을 두고 있는 인텔리 테크 꾸준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 듣고 갈까요? 네, 목표가는 9만 원 말씀드리고 선절가는 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텔리 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